네, 이번 시간에는 오른손 테크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코드를 잡고 이제 리듬을 치실 때 중간중간 리듬의 다이나믹과 재미를 위해서 많이들 아시는 주법이 이제 뮤트 주법이에요. 자, 기타에서는 세 가지 뮤트 주법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초급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커팅이죠. 커팅은 코드의 음을 완전히 차단을 시켜주면서 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피크와 줄의 마찰음만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뮤트 주법은 이번 시간에 설명할 건 커팅이고요. 이제 쭉 이제 뮤트 주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왼손 뮤트라고 해서 발의 코드에서만 거의 이용 가능한 주법인데요. 예를 들어 뭐 이런 D마이너를 잡고 한다 그랬을 때 오른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왼손 운지를 살짝살짝 떼주면서 이렇게 이것도 역시 피크와 줄의 마찰음을 내는 건데 얘는 이제 스크래치 톤 혹은 뮤트 톤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뮤트 주법이 뭐냐면 이제 브릿지 뮤트라고 해서 이건 살짝 고급 주법인데요. 바로 이쪽이죠. 이 쇠들 부분 바로 앞에 이 손바닥에 이 부분을 딱 대시고 원래 음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울림만 끊어주는 주법이에요. 자, 이세 가지 주법들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커팅과 오른손 뮤트 혼동하신 분들은 이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커팅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운드 홀 쪽에서 손바닥의 날 부분을 대고 하셔야지 이러지 않고 브릿지 쪽에서 하시게 되면 이런 소리가 나요. 예, 굉장히 지저분하죠. 이쪽에서는 음이 원래 살아있기 때문에 커팅을 사운드홀에서 하는 이런 소리가 나지가 않죠. 음이 이쪽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커팅할 때는 반드시 손을 이렇게 빼셔서 사운드홀 쪽에서 날로 막아주듯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손 뮤트는 이쪽에서 하는 거예요. 커팅하실 때 이제 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커팅이 계속 주법에 나오지 않고 이렇게 스트럼에 섞여 나오잖아요. 이때는 지금 보통은 다운에서 커팅 타이밍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8비트를 친다고 했을 때 1 and 2 and 3 and 4 and 딱 이쪽에 커팅이 들어가는 폼이죠. 네, 많이들 아시는 이런 주법 칠 때도 1 2 3 4 또 2 4에다 커팅 타이밍이 들어가요. 보통 이제 8비트에서 커팅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데 자, 픽을 든 손을 이렇게 펴보시고 전체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손바닥까지. 이때 부채 같은 거 있죠? 부채를 촥 편다고 생각하시면서 사운드 홀 쪽에서 요렇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손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위에 잡음이 남거나 또 얘가 이렇게 뒤집어져 버리면은 밑에 음이 잡음이 나 버리겠죠. 커팅은 이 소리를 완벽하게 끊어주는 주법이기 때문에 최대한 연습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은 시간 낭비 안 하고 편해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그냥 코드를 잡으시고 혹은 그냥 개방현도 좋아요. 코드 안 잡으시고 반드시 사운드 홀 쪽에서 손바닥 전체 날 부분과 이쪽을 모두 이용해서 그 다음에 내리자마자 바로 스트로크 할 준비를 오른손이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예, 요거 세 가지만 주의하시면은 커팅은 깔끔하게 오른손 주법을 낼수 있죠. 네, 여기까지입니다.